일회용품 규제 정책도 시행 17일을 앞두고 갑자기 소상공인 어려움 덜어주겠다며 뒤집었죠.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그냥 써도 된다고 하면서 친환경 빨대 업체들은 줄줄이 문을 닫을 판입니다. 사장님들은 이미 만들어둔 것만 3천만 개가 넘는데 반품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분명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했었다. 울먹였는데 이 문제는 이혜원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한창 바쁠 평일 낮이지만 공장에 직원이 없습니다. 창고에는 상자가 가득 쌓여 있고 이 상자 안에는 전부 쌀 빨대가 들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으로 개발한 건데 이미 만들어둔 것만 3천만 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팔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시행을 무기한 미룬 겁니다. 계약은 줄줄이 취소됐고 반품 요청만 밀려옵니다. 7일날 발표가 나고 9일날부로 전부 휴직 선택입니다. 직원을 늘리고 생산을 확대해온 건 환경부의 확답 때문이었습니다. 합동 설명회를 할 때 무조건 시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을 계속한 거고 다시는 정부 말을 안 믿으려고요. 다른 종이 빨대 업체들도 갑자기 말을 바꾼 정부 탓에 위기에 내몰렸다고 성토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환경부에 면담을 갔을 때도 이런 경우는 없을 거다. 무슨 일인지 진짜 이게 진짜로. 줄 도산하고 환경산업 전반이 무너질 것입니다. 정부가 말을 바꾼 건 또 있습니다. 제주와 세종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 사업을 벌였는데 이젠 알아서 하라고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이곳 가게들 역시 피해가 예상됩니다. 컵 300원 보증금 받습니다. 갖고 오시면 돌려드린다. 그런 거 딴 데 저기는 안 하는데 왜 여긴 하냐고. 좁은 매장에 일회용컵 반납 기계를 두며 성실히 따랐지만 남은 건 상처뿐입니다. 플라스틱을 줄여야 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근데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시행했다고 보고요. 정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친환경 정책도 후퇴했습니다. 아빠 우리 일회용품 안 돼요. 뭐 이렇게 저한테 도리어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는 답변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